샬롬 CTS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소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그 목표 아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한 후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잘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기도 생활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이 습관과 같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분명한 회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물을 드림과 회개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한 것이고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구원의 은혜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내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삶을 가득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그 가운데 드러나는 생각들로 하여금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로 내 삶의 영역들과 그 가운데 접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한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며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